아니 근데 왜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예. 공무원 시험 구구부르고? 저는 이제 좀 다른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또 이제 사회복지를 택한 거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 자신만을 위해 좀 살아왔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할 수 있지는 않을까. 사실 제가 공무원 시험을 처음부터 그거 목표로 했던 건 아닙니다. 예, 근데요. 저는 사회복지사를 사실 지망을 했습니다. 원래 사회복지사를 예, 이런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를 하려고 희망을 했고 한 60여 군데의 복지 시설에 원서를 넣었습니다. 원서를 넣으셨군요. 아. 근데 아니, 예, 근데요. 한 군데도 안 됐습니다. 아, 정말 한 군데도 안 됐어요? 예. 면접을 보러 오라는데도 거의 없었습니다. 그래서 한 60군데 떨어지고 나니까 제가 오기가 생겼습니다. 만약에 시험을 쳐가지고 국어복지제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은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이럴 일은 없지 않지 않겠느냐. 시험을 통과하면 되는 거니까. 그렇죠. 아, 그래서 이 시험을 보시게 된 거예요. 예, 맞습니다. 20년 이상 돼야 연금을 탈 수 있다고 하던데. 예. 아, 그래요? 그럼 연금은 이게 못 하시는 거겠네요, 이게? 예, 당연히 못 합니다. 복무 기간이 짧아서 연금 혜택은 없다. 최소한 10년은 공직에서 근무를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. 저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하고 싶었던 일이고 했습니다. 공무원으로 첫 출근한 날은 좀 어떠셨어요? 사산구청의 생활보장과 이제 2층입니다. 구청 건물 2층에 가서 문을 열고 좀 일찍 갔지. 제 책상에 가서 딱 앉는데 아, 내가 이 40년을 돌고 돌아서 여기 이렇게 앉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. 40년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79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하고 2학년 때인 80년부터 이제 행정고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한 88년까지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했는데 안 됐습니다. 아, 그러셨군요. 예. 40년을 돌아서왔죠. 그 연수원에서 입소 전날 전화가 왔습니다. 그 연수생 대표로 선서를 좀 해달라고 그 선서할 때 해야 될 선서 그 문구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. 선서문. 제일 처음이 뭐냐면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다. 이 문장입니다. 제가 집에서 나는 자랑스러운 가는데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. 이거를 40년을 돌아서 그렇게 하고 싶던 공직을 이제 했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했지만은 또 2년 얼마 있으면 2년 정도 3년밖에 못한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이래서 제가 참 목이 메어가지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. 지금도 좀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? 예.